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의 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구원을 베푸실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은 살아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1절에 말하기를 유다 땅이여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는 사실상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땅이여 이 노래를 부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르라.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내가 어떤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정말 내 심령으로부터 올라와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르라고 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라는 걸 찬양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라고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내가 바로 그 견고한 성읍 그 안에 내가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함께 살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읍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것을 경험한 자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 나에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그 안에서 산자다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노래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한 힘이요, 능력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를지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해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맛보는 자로 살 때에 그분이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셨다. 주님이 나를 갖다가 둘러서 성벽을 쌓아줬는데 그 성벽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나를 둘렀으니 나는 그 구원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둘렀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에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야죠.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쓰러지고 저래서 쓰러지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그 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셨는데 나는 그 구원의 성벽 안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는 곽으로 삼으셨는데 그 안에 내가 거하지 않을 때 나는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야, 문들을 열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성곽 안에 거하면서 그 성곽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얘기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문을 내가 열고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너희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에게 그 열쇠가 있어서 그 천국 문을 열고 영혼들을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권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곽은 구원의 성곽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오고 항상 모든 행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그분의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그분과 정말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이끌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말할 것을 알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하여 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자여 이러한 자는 배부르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문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서 다른 자들에게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산성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 말씀. 그와 같이 그 성에 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 성에 거하는 자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지키시리라. 한국말로는 평강의 평강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샬롬 샬롬 두 번을 말하면서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강이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내 심령에 평강의 평강이는 완전한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산성 안에 거하면 평강의 평강이 있는 완전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뢰할 때 평강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평강이 없었느냐. 그것은 시편 78편 22절에 저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도 말했습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는 평강에 평강이 있지만 주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항상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나는 구원의 산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은 하늘나라 천국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에 앉힌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육에 이 땅에 육으로 살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평강의 평강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바로 주를 의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썩지 않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데 썩지 않으니까 뭐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더럽지 않은 것,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 생명이 있는 거룩한 것. 그리고 쇠하지 않는 얘기는 그 권세가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한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의로운 나라에 거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아멘? 그분은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내 기업이 되어지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자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돌을 의미하죠.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건드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만을 영원히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자는 분명히 그 여호와를 의뢰한 자였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여겨졌다. 근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가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가 75세에 이삭을 낳을 것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을 75세에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은 100세에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동안에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는 자였어서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주님을 의뢰하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의뢰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요. 정말 죽은 자같이 되어진 자일지라도 여호와의 약속은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원하는 기간이 1년이고 그 1년 안에 무엇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고 1년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4년, 5년, 100살이면은 자그만치 25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였다.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이 내 앞으로 당할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한 1년 정도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자그만치 지난 그 훈련의 시간은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야,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10년이란 시간을 가는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쳤나 싶을 만큼 죽은 자같이 되어졌고 그리고 소망도 없는 자같이 되어지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러한 훈련 속에서 내게 얻어진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 교만했던 자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 그분의 구원만을 찬송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부끄러움, 어떠한 고통,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버려두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만 믿으라. 나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 찬송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정말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그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들이 불렀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뭐예요? 옛 노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였죠.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이에요? 예수
찬양,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자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 의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의인이 되어진 자들만이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 구원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의인의 길은 굽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굽은 길과 곧은 길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굽은 길은 왜곡된 길,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곧은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말한다.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 곧은 길, 십자가의 길, 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의 가운데 그리고 그 의로 모든 것을 판단받고 판단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의의로 나아가는 의의는 세상에서 결단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미워한다. 근데 이 말씀을 시편에서 또 다윗도 얘기를 해요.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의인은 사는 동안에 고난이 많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우리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둘러 친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과 주의 기념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주의 기념이름이라 그러는데 원어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주의 이름 곧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이 사모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무엇을 기억해요?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들의 그 신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해내리까? 누가 보내셨다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여호와, 그 이름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내 영광이다. 이사야서 42장 11절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그 여호와, 그 이름을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슈아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그 여호와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여기서 말할 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에 주가 되신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들어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라. 이 말이죠. 다니엘은 우리 주 그 여호와를,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엘 엘리온, 이렇게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라는 말씀도 하고, 여호와 산마, 우리의 산성이라는 말도 하고, 여호와 니시, 그는 우리의 승리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자라라고도 고백하기도 하고, 여호와 로이,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편한 목자시다라고도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이레라는 뜻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보고 알고 그리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8절 9절 말씀, 주를 기다렸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영혼이 밤에 주를 사모. 이 여기서 밤은 뭐예요? 지금 영적인 밤이에요.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13절 말씀에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밤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 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13절에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신다.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 자신 스스로 사시는 분, 스스로 행하시는 분. 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사시는 그 분이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구역이라는 걸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또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벽을 치시면서 그 구원을 나타내실 때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뢰할 자, 오직 우리가 의지할 자, 그는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만을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은 다른 주들이 우리를 rule over, 다스렸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진멸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하나 지금 부르시는 추수를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추수를 함으로써 한 영혼, 영혼,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크고 크고 크게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도록 누가 일하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찬송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나만 의뢰하랴.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는 내 산성 중에 거하게 할 것이며 환난 중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아무리 이 땅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